전력난이 우려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인 블랙아웃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아웃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대구 경북에서 면세점 사업권에 따른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개점을 미뤄 관세청의 업체 선정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지난 3월 포항 지역 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 가능성이 높아져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연준기획 아름다운 세상, 오늘은 두 다리를 잃고 고아로 살아온 40대가 어렵게 꾸린 가정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부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 이른바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블랙아웃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백화점으로 구조대가 긴급 출동합니다.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겨 비상이 걸린 상황. 직원과 손님들이 황급히 대피하고 엘리베이터에 갇힌 승객은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괜찮으세요? 블랙아웃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지만 실제 상황이 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전력 부족으로 순환 정전이 발생해 대구에서만 수백 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아찔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블랙아웃이 되면 승강기 갇힘 사고에다 제조업체의 가동이 중단되고 소규모 병원은 의료기기가 먹통이 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침착해야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그 비상호출 버튼을 눌리고 119나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신고를 하시면. 특히 지하철이나 터널에선 대형 사고 위험도 높은 만큼 대응 매뉴얼과 훈련을 보강하고 시민 참여도 늘려야 합니다.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특히 자가발전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블랙아웃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전 미국 동부에서 발생한 블랙아웃은 복구에만 사흘이 걸려 12조 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면 복구에 일주일 이상 걸릴 것이란 예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진입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블랙아웃 대비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지역보건소를 통해 모든 병의원이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력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술실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자가발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있는지와 중환자실이 있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무정전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누구에게 사업권을 주는지를 두고 말이 많았던 시내 면세점 사업이 이번엔 늑장 개장으로 말썽입니다. 제대로 선정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시내 면세점 허가를 따낸 그랜드호텔은 당초 4월에 면세점 문을 열기로 약속했습니다. 일단 허가권을 받은 뒤 준비가 부족하다며 6월로 개점을 미뤘습니다. 지금 와서 그랜드호텔은 이 약속도 지키지 못하겠다며 개장을 두 달 더 미룰 작정입니다. 그게 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일정이 조금 늦어지네요. 이왕 하는 거 이제 조금 더 그 좋게 하려고 네. 뭐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렇게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자체 보안이랑 수정이 좀 들어갔었어요. 면세점을 열겠다는 공간은 근린 생활시설인 호텔 별관으로 면세점인 판매시설로 바꾸려면 주차 면수가 더 필요합니다. 이걸 제대로 맞추지 못해 관할구청의 공사 허가를 이달에야 받았습니다. 관세청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개장 연기를 허가할 예정입니다. 공사 늘었어요. 그래서 8월 아마 중순 넘어야 되지 않나. 좀 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지금 또 연장해야 될 것 같아요. 경주에서는 시내 면세점 허가를 받은 서희 건설이 수익성이 없어 보인다며 사업권을 반납했습니다. 시내 면세점 문제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전국 11곳에서 개장 준비를 했지만 8개만 문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사업 능력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사업권을 주면서 애초부터 무리수가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산불이 나서 나무가 없어진 지역에서 장마철을 맞아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숲이 있을 땐 몰랐던 산의 속살은 의외로 급경사를 이룹니다. 장마는 벌써 시작인데 사방 공사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산보다 낮은 아파트 저층은 토사가 한꺼번에 쓸려 내려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미 산중턱에 대규모 산사태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흥동 우미골 주민들도 큰 비가 온다는 예보에 불안합니다.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어서 비상사태가 나면 신속히 대피하지도 못합니다. 산사태 나면 뭐 집이 워낙 큰 집이라니 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안하죠. 지난해 태풍 산바 피해를 입은 외곽지 도로 절개지는 아직도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장비와 자재를 대부분 그대로 둔 채 인부들만 철수했습니다.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방수포조차 깔아놓지 않았습니다. 예산 배정이 늦어 생긴 일입니다. 원래는 그 수해나 화재로 인한 그 어떤 그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끔. 경북 동해안은 빗물에 취약한 이암 절개지가 유난히 많은 만큼 철저한 산사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서 경북에서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유교 책판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에 보관 중인 목판은 6만 5천여 장. 이 가운데 그림을 인쇄하기 위한 도판과 건물에 달은 현판 등을 제외한 책판만 6만 4천여 장에 달합니다. 이 목판들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유교 목판 10만 장 수집 운동에 따라 이곳에 위탁 보관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수집된 양만 해도 국내 최대 수준입니다. 시대와 지역을 달리한 300여 곳이 넘는 문중에서 기탁한 목판은 세계 기록 유산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태계 선생이 사후 450년간 면면이 이어온 영남 학파의 지성사의 산물이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교 목판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세계 지성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한국국학진흥원은 난중일기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힘입어 유교 책판에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를 오는 9월 문화재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특히 모레 중국 양주 조판 인쇄 박물관과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하는 등 등재 추진을 본격화합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이와 함께 서원과 구곡문화가 등재 준비 중에 있고 하이별신구 탈러리도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세계 보편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두 다리를 잃고 고아로 살아온 40대가 반려자를 만나 난생 처음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이 행복이 끝날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연중기획 아름다운 세상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43살 박정봉 씨. 부모님을 여인 뒤 12살 때 두 다리마저 잃고 의족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갈 데 없고 그래서 그건 막 밖에 닫아가 있지, 막 밖에 닫아가. 그걸 절단돼갖고 막 생활 이래 돌생했습니다. 10대는 고아원에서 처지를 비관해 방황하며 젊은 시절 대부분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아내 강기숙 씨를 만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녹록치 않은 일상이지만 평생 짓눌렸던 장애인 고아의 아픔을 떨쳐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앉아가 하는 일이라도 해야지. 뭐 돈이 많고 안 많고 하면 열심히 하려고요. 내년이면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두 사람은 어느 때보다 기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 한켠은 더 무겁습니다. 오랜 시간 의족을 신은 탓에 박 씨의 허벅지에 염증이 생겨 수술을 받아야만 하고 새 의족은 700만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60만 원 남짓한 생계비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아내 기숙 씨가 무거운 몸으로 공공근로에도 나서봤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기색이 아예 배기색이 하고요. 입으라고 살락했거든요. 그동안 공공근로 돈 갖고 그랬는데 이제 쓰러지고 하이를 넘어가니까 병원에서 입원해라 하더라고요. 한 4일 동안 입원해가 있었거든요. 부족함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있는 박정봉 씨 가족.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웃들의 온정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25곳을 감독한 결과 23곳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퇴직금 체불,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80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1곳이 퇴직교사 35명의 임금퇴직금 1,300여만 원을 체불했고, 5곳이 재직교사 28명의 임금 300여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최저임금인 시급 4,860원을 주지 않은 어린이집 2곳도 적발됐고, 어린이집 15곳은 최저임금법상 사용자의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지역방송 발전지원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됐습니다.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법안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여야 추천 진술인 모두 지역방송 지원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습니다. 여론의 다양성을 넘어 지역 문제 공론화와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지역방송의 역할과 기여를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또 열악한 미디어 환경에서 존립위기에 놓인 지역방송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 국가재정법이 기금 조성을 제한하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어떤 기금을 자꾸 축소, 기금을 통합하고 축소하려는 그런 기재부의 그 움직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실천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할 경우에는 지원 비율을 명확하게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특정 비율 이상을 지역방송이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정도의 정도라도 좀 더 구속력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시를 하는 것이. 지역방송 제작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에 대해서는 편성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방송법 개정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지금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더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발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한다는 내용만 확보가 된다면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법안 심사 소위를 거쳐 오는 24일 방통위 상임위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대해 여야 진술인 모두 찬성적인 분위기를 보이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영남권 5개 시도가 신공항 수요 조사에 전격 합의하자 민주당 대구시당이 환영의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다만 수요조사 합의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신공항 최적지를 놓고 지역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최적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권 신공항 건설 공사가 박근혜 정부에서 반드시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 지역 초등학교 24곳이 올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하는 등 경북 지역의 취약 인구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경북 지역 24개 학교가 올해 단 한 명의 신입생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남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입학생이 단 한 명인 학교는 경북이 33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도 경북이 241개나 됐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에 반대하고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균형발전 촉구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대회에서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최근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중단 등 9개 과제가 포함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